형성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매 쇼스퀴즈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아, FDA 제출만 하면은 허가 내주겠다. 빨리 제출하세요. 이런 뉘앙스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기원TV 번호는 딱 하나입니다. 010-2218-8135. 회원가입 문의는 이쪽으로 해서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공매도입니다. 내가 천억을 공매를 쳐놨습니다. 천억을. 자, 천억을 쳐놨는데 내가 천억 쳐놓고 또 다른 공매가 천억 쳐놨고 또 다른 공매가 천억 쳐놨고 또 다른 공매가 천억 쳐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지금 이 정리하면은 빨간 글씨 두 개만 보면 된다. 항서제약 자료 답변이 너무나 완벽했다. 보완 안 해도 됩니다. 이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언제든 제출만 하세요. 그럼 내가 당장 허가해 줄 테니까. 요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스트롱리가 들어갔습니다. 강력하게 공간다. 강력하게 공고해 놓고 내니까 안 해줘 임마.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다 완벽하다라는 거죠, 지금. 언제든 제출만 해라. 빨리 내가 해줄게. 우리 미국의 간암 환자들 지금 뭐 내시경 받는다 고통받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 상당히 지금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내면 빨리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 알아. 이런 분위기죠.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보면은 전화위복이 됐죠. 22.1개월로 박제가 아니고 23.8개월로 박제가 되어서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뭐 전화위복이 되었네. 주가는 크게 내려서 한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자, 그렇지만 더큰 거를 받기 위한 이런 시험 테스트였구나. 인내한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할 만합니다. 지금 인내를 해서 버텨내신 분들은 충분히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지만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이거 어차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사면 됩니다. 사면 되고 사도 되고 사도 되고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계속 사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매도를 지금 뭐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고 팔고 이런 데서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제 예상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흔들면서 올라가죠. 흔들면서 올라가죠. 오늘도 흔들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는 흐름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상당히. 상당히 강력하고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갭으로 내려왔던 한가 부분 거의 다 따라왔죠. 금방입니다. 금방.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거의 다 왔다. 여기까지는 도달했죠. 하루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던 수준 그대로 가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올라와서 요렇게 이제 하루도 올라가면 요 정도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다. 지금 이 공매도, 내가 공매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거래소 이전도 남아 있죠. 그리고 공매도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쳐가지고 막 찍어 누르고 싶어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불법 공매도를 하면 뭐할수 있겠지만, 자, 이런 상황인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이게 허가만, 신청만 하면은 허가 당장 내줄 테니,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두달 내에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내면은 일주일만 해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특별하게 큰 문제가 아니면 FDA에서 시간을 질질 끌 이유가 없겠죠. 그럼 그 허가를 이제 받아내게 되면 그게 언제가 될지는 뭐 시간이 좀 지난 되죠. 준비한 대로 이제 낼 거니까. 그러면 기대감 올라간 게 6개월 동안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지금부터 올라가도 충분하겠죠. 이렇게 적어도 6개월까지는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내가 공매도 입장에서 본다면, 야, 이거 이렇게 이제 허가가 곧좀날 거고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고 흔들면서 계속 올라서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거래도 강하고 그러다가 이제 허가가 나게 되면은 코스피 이전을 또 바로 진행을 할 텐데,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MSCI 지수 편입이 될 거고, 그런 눈먼도 막 그냥 묻지마 매수 들어올 거고, 또 허가되면 기관이 그동안에 입맛만 다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수익도 안 나는 기업을 회사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회사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 기관들도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또 들어오게 될 거고 새로운 매수세가 많아지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려진다. 그러면 뭐 개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인 큰손들 또막사 들어오겠죠. 외인들 계속 사 들어오고 있고. 공매도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진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지금 앞으로의 이 시나리오를 보면은 뭐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큰 방향은, 라이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큰 방향은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허가를 받아내는데 기대감으로 올라간 요걸 못 넘어설까? 이렇게 보면 그냥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매도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면 이 정말 살 떨리는 일이죠. 내가 천억을 이렇게 공매 쳐놨는데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주만 50% 넘게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손실이 정말 어마어마해지겠죠. 손실이 정말 엄청난 손실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진행되면은 공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겁나겠죠. 쇼커버링을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뭐더 이상 뭐 연기가 되거나 이렇게 할 만한 뭐 건덕지를 찾아볼 수 없다. 허가는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약물은 이미 허가가 난 상황이고, 퍼실리티도 문제없다. 내기만 해. 이렇게 돼 있기도. 공매도 쇼커버링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 지금 사도 이거는 이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은 싸게 사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다. 얘들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흔들어대면서 올라서고 있고, 또 개인들은 또 이렇게 흔들어주면, 아이고, 아이고, 야, 나 팔란다. 여기서 흔들어주면, 아이고, 나 팔란다. 근데, 아, 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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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또 게시판 가서 이제 안티를 또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본인의 이런 복을 갖다가 다 그냥 발로 차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꾸 이렇게 저주를 쏟아붓죠. 그리고 불만을 계속 얘기하죠. 그런 것만 자기한테 희한하게도 돌아옵니다. 남들은 다 돈을 벌어도 나는 못 버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쪽으로 기운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 볼 만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매 알바다 그러면 상황은 다르겠죠. 공매 알바다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해야죠.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아니면 이제 개미들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하는 일이다.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뭐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지금 HLB의 상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